두류공원 성당 주차장은 1984년에 조성됐습니다. 4년 뒤 주차장의 일부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그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티브로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내부 자료를 보면 조성 당시 14,311제곱미터이던 성당 주차장은 4년 만에 7,511제곱미터로 반토막 났습니다. 용도가 변경된 이유는 당시 두류공원의 체육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운영하시던 분, 잘하시던 분 통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런 건의를 통해서 이제 주차장 부분이 스케이트장으로 변경됐다. 용도 변경을 했다. 그렇게 지금 전화로. 용도가 변경된 1988년 이후 롤러스케이트장은 민간 사업자에 의해 3년 계약 조건으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롤러스케이트는 세월에 밀려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다목적 운동장에서 대형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탁 운영 조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행사장으로 넘겨주면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연간 7천만 원이라는 걸 내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는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위탁 운영 계약서 8조 2항을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대구광역시 또는 갑이 시설 사용을 요청할 시 을은 무료로 이용하여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사장으로 장소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